자, 안녕하세요. MCTV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사입니다. 오늘 그 동교동에 저희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이 건물을 임장하러 왔어요. 네. 전편에 보면 네. 165억짜리 통임대된 이 건물을 임장하고 네. 그 안쪽은 좀 조용하다 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가로 네. 상가 위주로 돼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거하고 좀 내용은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아까 장희사가 말했잖아요. 네. 이게 뭐가 좀 아쉽다고요? 승강기가 아쉽습니다. 승강기가 없네요. 승강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인데 네. 일단 승강기가 없다라는 어떤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도로변으로 네. 평당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저 물건이 이 동교동 쪽으로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하는 분들이면 검토해 볼 만한 물건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뒤에 있는 저 물건을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면 홍대잖아요. 여기서 바로 가면 이제 홍대입니다. 아, 그쵸, 그쵸. 이렇게 가도 홍대, 저쪽에서 나가도 홍대. 네. 그래서 이쪽이 출구 쪽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홍대로 놀러는 와본 적 있어요? 홍대로 놀러 올 나이는 아니죠. 보면 우리 때는 이태원? 이태원이랑 그리고 뭐 방배동, 압구정동 네네. 이런 쪽이었고 이 홍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사람 구경하러 올 때 아. 그리고 뭐 여의도 이런데 여의도 근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클럽 같은데 시끄러운 데를 좀 싫어해가지고 가본 적도 없지만 네. 뭐 나이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이트 세대니까. 저쪽 게 그때 우리 내부에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저게 매각된 거잖아요. 야, 이거야, 이거. 아, 이걸 리모델링 이렇게 해놨구나. 네, 1억 천에 이제 지진 난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빨간 벽돌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 해놨네, 그죠? 여기가 바로 출구 역이에요. 출구 역에서 나와서 이거가 또 상권이 좀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좀 검토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나름대로 그 음식점이나 상가들은 좀 상권이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받쳐주죠, 여기는. 네. 방금 건물을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구축으로 된 임대가 다 된 건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 했지만 아직 임대가 안 맞춰진 건물이 더 좋을까요? 아, 좋고 안 좋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이 없는 것보다? 일단은 뭐 구축에서는 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또 한정적이라고 또 핑계거리 아닌 핑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축이다 보면 기대심리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 임대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뭐에 맞지 않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런 게 도미노 같이 계속 엇물리더라고, 바퀴 같이. 그래서 저는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적정하게 처음에는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물꼬를 털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임장할 물건이 저기 왼쪽 시우인데 거기 역에서 바로 와서 이 왕복 4차선 이쪽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 도로변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다 음식점이나 이런 상가로 쫙 펴져 있는 이 라인인데 아 여기도 조명을 했네요, 그죠? 네네. 주차 진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들어오기 진입하기 나쁘지 않고 전면으로 주차도 잘 빼놨고 전면으로 내다가 네. 양쪽 건물이 앞으로 빠져 있으면 네. 이 건물만 쑥 들어가서 보기가 안 좋아. 네. 근데 지금 봐봐요. 청계화부터 시작해서 면이 뭐 같이 이렇게 짓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이 쫙 이렇게 돼 있어. 뭐 핸디캡이 있을 뻔한 이 앞에 자주식 주차가 옆에 필지들이 다 같이 똑같이 져줘서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 1층에는 이렇게 CU 편의점이 들어가 있네, 그죠? 네, 학생들도 많이 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야,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 문고다리 보지 않으면 여기 뭔 문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화장실이 어디냐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겠네. 술 취한 사람은 진짜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요. 저 취객 방지용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못 찾고 그런 막 감정적으로 막 신경질 냈잖아. 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인식이. 그쵸, 인식도 그렇고 이렇게 CCTV가 CCTV가 있어서 3층 학원이랑 건축사 네, 이렇게 301호 2호 3층이 나눠졌네요. 2층은 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복도로 빠져있다고 그러면 승강기를 저쪽에다 넣어도 되겠네요. 승강기를 그 복도 쪽에 넣기가 편한 건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계단이 반계단이 아니고 한 계단 올라가서 화장실이 위치하면 그쪽에 화장실을 위치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중간층에 화장실을 피트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1층 출입구 우측에 그냥 바로 넣는 게 훨씬 더 동선이나 또 건물 가치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임장하다 보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
아, 옥상에 바람이 붑니다. 야, 여기 분위기 좋네요. 여기 누가 이렇게 패치카가 지우다 뭐를 했나 보다. 이게 불 피워도 돼요, 이렇게 공성에? 네? 어디서? 잘만 잘 끄기만 하면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건물주가 뭐 본인이 뭐 불을 피운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먼저 서로 협의가 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 정말 여기서 이제 장작불이나 뭐를 태우면 분위기 좋겠다, 그죠? 이쪽 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임장한 물건의 옥상인데 우레탄이 어디 뭐 까지고 이러진 않았네요.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정리만 좀 해놓으면 그래도 어떤 뭐 방수공사에 어떤 문제는 없네요. 이것도 이거 잘 만들면 괜찮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승강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훨씬 좀. 그럼 지금 현재 이거 공실 아니죠? 전체 만실이야. 근데 뭐 1층 빼고는 다 사무실들이나 학원 뭐 요 정도예요. 어, 여기 문이 열렸네요. 누가 보라고 열어놨나? 물 수압이 겁내 좋네. 에? 수압이 좋아. 물이 콸콸콸콸 나왔는데 화장실이 작진 않네요. 여기도 이제 음악 합주 연습실이네요.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음악 연습실 이쪽에 하면 되죠. 예, 문 켜놓고 하니까. 예, 여기 승강기 자리 나와서 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아니 면이 좋다 이게. 네. 도로변이고. 네. 100억대 정도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 대원 빌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공실날 느낌의 자리는 아니야. 네. 임대료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상권인 것 같아요. 그 여기가 바로 뒤가 통대역이잖아요. 그렇죠. 전철역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이고 저 앞에만 좀 튀어나왔지 이게 라인이 딱 같으니까 정돈이 된 것 같아, 건물이. 밖에서 보니까 CU 내부에 기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네. 기둥도 외곽으로 잘 좀 설계를 해서 쾌적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는 못했네. 네. 한 25에서 30은 못 먹은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주차 대수만 되고 증축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욕심을 낼 만하네요. 네. 물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10억입니다. 토지 평당가는 약 1억 468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05평,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전체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271평입니다. 건폐율 43%에 용적률 215% 지어져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한층 건축 면적이 45.31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 6,800만 원에 임대료 1,478만 원입니다. 매가 대비 연수익률은 1.64%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교동 장이사하고 임장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MCTV의 김 대표였습니다. 장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